지금부터 비상대책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 사건은 12시 30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범인의 요구사항은 비대위 멤버 한 명과 인질의 맞교환을 원하고 있습니다. 10분 안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중 한 명이 인질로 가야 됩니다. 야, 안 돼! 어? 뭐? 우리 중에 한 명을 인질로 가야 된다고? 야, 그럼 누가 갈 거야? 그리고 누가 갈지 10분 안에 그걸 언제 정하냐? 어? 네가 갈래? 아니요. 네가 갈래? 아, 야. 나도 안 돼! 어? 봐, 누가 갈지 모른다니까? 아, 좋아. 일단 네 말대로 누구 한 명을 인질로 보낸다고 치자. 나는 범인들이 엄청나게 싫어요. 어? 범인들이 국가기밀 달라고 해도 나는 안 돼! 현금 10억을 내놓으라고 해도 나는 안 돼! 뭐 말만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니까 범인들이 엄청나게 싫어한다니까? 어? 그럼 얘는, 어? 범인들이 우리 진짜 10분 안에 폭탄 터뜨린다? 이러면 얘가 그래? 이것들이 진짜 장난 아니야! 그래? 안 돼! 그래? 안 돼! 그래? 범인들이 막 답답해 죽는다니까? 어? 그럼 어떡해? 네가 가야지! 네가 가! 네가 네밖에 없어! 아이, 전 안 됩니다. 왜? 범인이 잘생긴 사람 싫어한답니다. 어머, 얘 웃긴다! 어머, 얘 웃긴다! 미쳤어. 너 솔직히 그렇게 잘생긴 거 아니거든? 오! 나도 양악수술하면 엄청 잘생긴 거거든? 어? 야, 나도 지방 흡입하면 올킬이거든? 어렵다. 웃긴다, 진짜. 이렇게 결정이 안 한다니까? 이렇게 빨리 결정이 안 하는데 어떻게 누구 맞교환할 사람 빨리 정하냐? 안 된다니까? 안 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시간이 촉박한다! 지금 말이야, 눈치나 보고 앉아있고 말이야, 내가 더 이상 누구만 볼 순 없다. 내가 오늘부터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돼서 오늘부터 새 마음 새 뜻으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 알겠나? 오늘이 비대위 마지막 회랍니다. 고라? 예. 야, 좀 더 하면 안 되나? 예. 거제? 예. 할 만큼 했지? 예. 야, 근데 범인 한 명도 못 잡았는데 여기서 끝낸대? 예. 진짜 끝낸대? 예. 야, 그럼 안 되겠다. 야, 사람 불러야겠다. 범인 잘 잡는 사람으로. 예. 그래, 알겠어. 지금 대통령님께서 굳이 오신답니다. 굳이? 예. 굳이? 예. 장례! 충성! 충성! 바로! 다들 비대위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네. 특히 자네 말이야. 예. 자네가 제일 날로 먹었어. 당신만 하겠습니까? 당신이래, 마지막이라고 당신인데. 보부장 김원혁! 자네 말이야. 이제 비대위도 끝나고 내가 잘 얘기할 테니까 꺾이도록 들어오는 게 어때? 유치해서 하기 싫습니다. 대단한 친구, 야옹이! 야옹! 소장 김수현. 자네 말이야, 새 코너 짠다고 들었네. 그 코너 내가 직접 도와주겠네. 그럴 바엔 개콘 때려치겠습니다. 외투 있다. 지금 영부인께서 오신답니다. 어? 영부인께서? 예. 아니, 내 와이프가 어인이로 인사하게. 내 와이프야. 여보, 여기 어쩐 일이야, 여보? 지금 영부인한테 뭐 하는 거야? 어머, 어머! 뭐 하시는 거야? 어머, 영부인? 영부인. 네, 영부인. 그나저나, 오늘 비대위 마지막인데 범인은 잡으셨어요? 범인이고 뭐고,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 지렁이. 지렁이. 여보! 정말 품이 없이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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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갈까, 우리? 어서 갈까? 아, 뭐? 어서 갈까? 아, 그래 가면 안 돼. 안 돼. 범인은 어떻게 한다고? 범인은 자꾸 가셔야죠. 예상대로 비대위는 해체됐다. 목표는 김준현. 폭파시켜!